황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양평 도서관을 건립하게 된 배경은 2019년 10월 1일부터 금년도 4월 17일까지입니다. 이에 표상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양평군수 정진선.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양평군수 전진선입니다. 오늘 우리 양평군의 새로운 건물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양평도서관 개관식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꿈꿔왔던 양평도서관은 지난 2019년부터 반려동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께서 진행사항, 추진사항 보고에서 보셨듯이 우리 양평군은 그동안에 도서관이 조금 열악했고 함께 모이는 것이 조금은 부족했습니다. 이제 이곳에 양평도서관을 만들면서 여러분과 함께 양평의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 도서관이 만들어지기까지 우리 한강유역청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김동구 유역청장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불구하고 일정상 한미호 국장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축하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신 한강유역청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민은 위대합니다. 우리 양평 군민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건물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긍지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공간이 우리 어린 학생들로부터 어르신의 일까지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공간으로서 문화센터가 문화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도서관이 옆에 있는 미술관과 함께 우리 양평의 문화를, 예술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함께 하신 윤수록 군의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김선교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박명수 도의원님과 함께 우리 양평군이 좀 더 많은 문화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식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관장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기관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함께 문화발전을 이렇게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장명호 이장 협회장을 비롯해서 양평군의 기관 간지장님들이 함께 하시고 각 읍면의 기관 간지장님들이 함께 자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공간이 양평군의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그런 장소가 돼서 각 읍면에도 더 많은 문화가, 예술이 넘치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7월 1일날 개관하게 될 노인복지관은 우리 김영정 회장님과 계시지만 이 공간과 함께 새로운 양평의 역사가 될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이 공간이 문화의 산실이 되고 노인복지관과 함께 또 다른 양평의 새 이정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시점 공연에서 단월 어린이, 단월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어린이가 공연을 했습니다. 이 모습이 양평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는 양평의 어린이들이 좀 더 꿈꾸고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히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함께 이 공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양평의 자긍심을 살리고 역사와 문화, 예술이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